실제로 0.1에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0.1mm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0.1mm의 입력 지점이 아니었다. 여러분은 속은 거다. 사실은 이게 마케팅 스펙이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기다렸던 업데이트 드디어 됐습니다. 우팅 커세어의 K70 MGX 요 모델 리뷰를 했었는데, 스틸 시리즈에서 나오는 에이펙스 프로 라인업도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드디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업데이트 된 지 좀 됐어요. 지금 한 2주쯤 됐나? 근데 이렇게 늦게 온 이유는 6개의 에이펙스 시리즈 전체 키보드를 벤치마크 다 한다고 늦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과연 제대로 패치가 됐는지,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들이 다 똑같은 기판을 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뜯어보니까 전부 다 다른 종류의 기판 설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 유선 제품이 두 가지가 있죠. 텐키리스 초창기 제품하고 풀배열 제품. 여기 두 가지 제품 같은 경우는 MCU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 72MHz의 속도를 지원하는 STM사의 MCU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최신으로 나온 제품들은 유선 제품하고 무선 제품 라인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선 제품에 텐키리스 신형이 있고요. 미니 요 두 개의 제품 같은 경우는 최대 80MHz의 STM사의 MCU 한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금방 말한 제품의 무선 제품 텐키리스 와이어리스랑 미니 와이어리스, 이 제품은 MCU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구형 제품들하고 다른 MCU가 들어가 있는데, MCU 하나는 STM사의 최대 64MHz의 속도를 지원하는 MCU 하나랑 무선 마우스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노르딕의 NRF52833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선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 최대 64MHz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듀얼 MCU가 들어갔다. 총 3개 라인업이 전부 다 다른 MCU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품이 한 개 라인이 아니고 이렇게 각자 다른 설계를 가진 제품들이 펌웨어가 나왔기 때문에 성능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거를 벤치마크를 찍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MCU가 이렇게 제품들마다 각자 다 다른데 키 숫자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친구가 설계가 조금 특이하게 돼 있는데, 여기 미니 배열 있죠? 여기 미니 배열 부분만 자석축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배열 이쪽 부분은 기계식 적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풀배열 같은 경우도 나머지 이제 탱키 추가된 부분이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석축을 사용할 수 있는 키배열은 미니배열이나 탱키리스나 풀배열이나 다 동일하다. 그래서 키 숫자가 달라지면 성능 차이가 납니다. 키 스위치가 많다면 성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상 그래요. 근데 이제 이 MCU나 이런 게 구성이 다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과연 성능이 어떻게 나올까 정말 궁금했었는데, 성능을 찍고 나서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에이펙스 프로 미니 유선 제품, 요 제품만 가장 좋았습니다. 이 친구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무선 기능도 들어가 있지 않고 단일 MCU에 기계식 배열이 아예 안 들어가 있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사실 구조상으로는 가장 성능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 성능도 가장 좋게 나왔고요. 근데 성능이 가장 좋은 제품인데도 평균치가 약 3ms 정도의 표준 편차가 0.4ms 수준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뭐 눈쟁DB 기준으로 하면은 0티어급도 아니고 1티어급 성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제품들 같은 경우는 다들 비슷하게 나왔어요. 평균 4.5ms 근처에 표준 편차가 0.5ms 근처 수준으로 계측이 됐고요. 텐키리스 최신형 제품이 조금 특이하게 계측이 됐는데, 평균치는 다른 애들보다 소폭 낮은데 표준 편차가 조금 더 늘어지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늘어진다는 거는 최소치하고 최대치 사이의 간극이 평균적으로 분포가 조금 퍼져 있다. 어떤 때는 입력이 좀 더 빠르고 어떤 때는 입력이 좀 더 느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좀 낮더라도 표준 편차가 이렇게 벌어지면은 실제 체감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1티어급 성능이 아니고 2티어급 성능으로 계측이 됐습니다. 성능 자체는 조금 아쉽다. 펌웨어 업데이트 한다고 성능이 크게 나아진 부분은 없었고요. 근데 기판 성능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게 패치가 됐죠? 스트로크 조절을 최소치하고 최대치가 더 넓게 세팅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고, 우팅에 탑재가 돼 있던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일단 래피드 트리거 기능의 계측을 총 두 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판의 떼는 응답 속도를 별도로 측정을 했어요. 평범하게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 키보드라면 입력하는 거하고 떼는 거하고 응답 속도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이 설계가
좀 잘못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 두 개의 차이가 조금 많이 벌어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스틸 시리즈 친구는 어땠냐? 에이펙스 프로 미니 유선 제품 같은 경우는 성능 자체도 잘 나왔었는데 때는 측정치 자체도 거의 유사하게 굉장히 빠르게 개측이 됐습니다. 나머지 라인업들 5개 중에 4개의 제품은 누르는 거랑 떼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개측이 됐는데 유일하게 프로 텐키리스 와이어리스 무선 제품 같은 경우가 떼는 측정치가 약 3ms 정도 더 높게 개측이 됐습니다. 내가 벤치마크를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건을 바꿔가면서 여러 방법으로 벤치마크를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텐키리스 와이어리스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렇게 추천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측정치 자체가 경쟁 제품들이랑 비교를 하면 빠르냐? 아닙니다. 우팅 60H 암 버전 같은 경우는 1.26ms의 표준 표제가 0.33ms로 평균치만 봤을 때는 거의 무결점급 수준이 나오고요. 표준 편차가 사실 폴링레이트가 1000Hz 키보드이기 때문에 살짝 아쉽긴 하지만 거의 무결점급에 가까운 성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60H AVR, 그러니까 9버전 제품 같은 경우도 암 버전보다는 소폭 높게 개측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0티어급 성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팅 2H 제품도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포커스 모드라는 걸 설정을 한 뒤에 개측을 했는데 이 친구도 1.72ms의 표준 편차가 0.37ms로 0티어급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K70 Max MGX 같은 경우도 평균치가 2.64ms의 표준 편차가 0.29ms로 이것도 표준 편차 부분에서는 무결점급 성능이 나오긴 하지만 아무래도 풀베어리라서 그런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떼는 부분에서는 우팅, 컷헤어 제품 두 제품 모두 성능치가 전혀 늘어나는 결과는 보여주지 않았고 입력 부분이랑 거의 유사한 측정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실사용 부분으로 넘어가야겠죠. 실사용 부분에서는 이 스트로크가 제조사가 표기한 스트로크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팅 요 제품을 메인 키보드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0.1ms로 세팅을 했는데 이 입력 지점이 0.1ms가 아닌 것 같다. 더 깊게 눌러야만 실제 키보드가 동작을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컷헤어 제품 K70 Max MGX 제품을 리뷰할 때도 이 제품은 0.4mm의 입력 지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팅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다. 0.4mm 거의 그대로 동작을 하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제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테스트 벤치를 하나 더 개발을 했습니다. 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모터가 0.01mm 이내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정도 정밀도를 이용해서 실제 키 스위치가 얼만큼 눌렸을 때 동작을 알고 얼만큼 떼졌을 때 이제 래피드 트리거가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측정은 가장 첫 번째 입력이 된 이후에 래피드 트리거 동작하는 그 키보드가 중간에 입력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입력이 되는 깊이 이렇게 총 3가지를 측정을 했고요. 측정 결과가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벤치마크 결과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할 게 있는데 자석축 키보드들이 정말 많이 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팅을 시작으로 자석축 키보드를 위한 정밀 벤치마크 2를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측정치가 기존의 솔레노이드로 테스트를 해서 측정치 보정이 들어갔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성능이 좋게 나오거나 디테일하게 벤치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석축 친구들을 정확한 데이터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된 거 너무너무 좋네요. 아무튼 벤치마크 결과부터 먼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팅 같은 경우는 입력 지점을 가장 짧게 설정할 수 있는 0.1mm 때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0.15mm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세팅한 값으로도 측정을 했고요. 뭐 피지컬이 정말 좋기로 소문난 데몬1 이 친구의 세팅도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팅에서 추천하는 떼는 지점 0.4 그리고 입력 지점은 그거하고 동일하게 0.4로 맞춘 이 세팅으로도 개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ABR, 암 버전 둘 다 모두 동일하게 세팅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입력 지점을 0.1mm로 세팅한 게 9버전이나 10버전이나 상관없이 0.6mm로 개측이 됐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입력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에이펙스 미니 같은 경우는 0.1mm, 0.4mm 세팅한 두 가지 모두 0.7mm로 개측이 됐습니다.
텐키리스 버전 신형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측을 진행을 했는데 요거는 0.1mm로 세팅을 했을 때는 0.8mm로 계측이 됐고요. 0.4mm로 세팅을 했을 때는 0.9mm로 계측이 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커세어 OPX2 그 1.0mm 있잖아요. 걔랑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기판 응답 속도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 친구는 좀 사실 실제 성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커세어 K70 MAX MGX 같은 경우는 0.4mm 세팅일 때 0.4mm 그대로 입력이 됐습니다. 래피드 트리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베타 펌웨어도 나왔거든요. 0.2mm까지 입력 지점을 낮출 수 있는데 이걸로 세팅을 했을 때는 입력 지점이 0.3mm로 계측이 됐습니다. 커세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느꼈던 그 입력 지점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게 맞았던 겁니다. 심지어 우칭보다도 더 낮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입력 지점입니다. 두 가지 테스트가 더 남아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우팅 AVR 버전에 가장 짧게 세팅한 0.15mm로 세팅했을 경우에는 실제 측정도 0.15mm로 굉장히 그 옵션에 맞게 그대로 계측이 됐고요. 데몬 1 세팅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를 0.5mm로 이제 세팅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실제 측정이 0.4mm로 조금 더 낮게 계측이 됐습니다. 0.4mm로 세팅을 했을 경우엔 0.3mm로 계측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버전인 우칭 60H 같은 경우는 0.15mm로 세팅을 했을 때는 0.2mm로 측정이 됐습니다. 사실 소폭 차이가 나긴 하는데 0.5mm 세팅에서는 0.5mm로 계측이 됐습니다. 0.4mm 세팅에서는 0.4mm로 계측이 됐습니다. 우칭 신형 같은 경우는 세팅한 값을 굉장히 그대로 이제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펙스 미니 같은 경우는 떼는 지점을 설정할 수 없다. 켰다 껐다 설정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켰을 때 0.05mm로 계측이 됐습니다. 실제로 진짜 조금만 떼도 떨어지는 판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텐키리스 2023 유선 버전 같은 경우는 0.1에서 0.15mm 수준으로 약간 소폭 차이가 있긴 했지만 좀 더 세팅값인 0.1mm 근처로 계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K70 MAX MGX 커세어 요 친구는 어떻냐? 요 친구는 0.05mm로 계측이 됐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래피드 트리거 기능인지 작동 지점에 관한 설명인지 베타 펌웨어 그 페이지에는 굉장히 모호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실제로 바꿔보면은 래피드 트리거 기능은 3 시리즈 마냥 iFix입니다. 안 바뀌어요. 작동 지점에 관한 설정만 변경이 됩니다. 실제 나중에 정식 펌웨어 나올 때도 에이펙스 마냥 나오면은 별로일 것 같은데 일단 이 친구도 굉장히 민감한 0.05mm로 래피드 트리거가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쓰는 키보드들 쓸 때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약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서 실제 뗐다 들어갔다 뗐다 들어갔다 입력을 하는 경우도 꽤나 있을 텐데 그러면 중간 입력도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우팅 9 버전에서 0.1mm로 세팅이 된 친구는 0.1mm로 굉장히 정밀하게 계측이 됐고요. 데몬 1 세팅에서는 0.4mm로 계측이 됐습니다. 이 친구도 아까 그 떼는 것도 0.5에서 0.4로 계측이 됐는데 그거하고 동일하게 0.1mm가 더 짧게 계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0.4에 0.4mm로 세팅한 친구 같은 경우는 0.3mm로 계측이 됐습니다. 중간에 입력하는 부분은 실제 옵션을 거의 근사하게 가져오는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팅 신버전 같은 경우는 0.1mm로 세팅한 거가 중간 입력이 0.1mm로 구버전이랑 동일하게 계측이 됐고요. 데몬원 세팅 같은 경우는 0.5mm로 세팅이 돼 있죠. 근데 이것도 0.5mm로 계측이 됐고 0.4mm로 세팅돼 있는 친구는 0.4mm로 계측이 됐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알겠지만 우팅 신버전이 구버전보다 더 정밀하게 계측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펌웨어 업데이트에서 신버전 같은 경우는 해상도를 더 정밀하게 해주는 패치를 했다고 했거든요. 아마 그 영향으로 좀 더 정밀하게 실제 설정한 옵션에 맞게 계측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Apex Mini 같은 경우는 0.1mm로 세팅한 게 0.05mm로 굉장히 조금만 다시 눌러도 입력이 되게 계측이 됐고요. 0.4mm 입력 지점에 래피드를 킨 친구는 0.15mm로 계측이 됐습니다. 뭘 기준으로 작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입력 지점을 바꾸는 게 적용은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이상하게 좀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긴 했고요. 텐키리스 2023 버전 같은 경우는
입력 지점을 바꾸나 안 바꾸나 0.05mm만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K70 Max MGX 같은 경우는 0.05mm. 이 친구도 진짜 살짝만 들어가도 다시 입력이 되는 걸로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릴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Apex Pro 시리즈 같은 경우가 지금 채터링 이슈가 있습니다. 키보드를 이렇게 가만히만 놔둬도 막 두덜덜덜덜덜 막 입력이 되는 그런 이슈도 있고, 실제로 눌렀을 때 채터링이 생기는 그런 이슈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측정을 할 때도 그런 증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입력 있죠? 그 첫 번째 입력에서 뭘로 세팅하던 간에 제대로 입력이 되는 지점 말고 그것보다 더 앞부분 0.3mm 수준에서 그 사이 구간이 입력이 됐다 계속 끊겨요. 들어갔다가 끊기고 들어갔다 끊기고 들어갔다 끊기고 들어갔다 끊기고 이렇게 합니다. 한 번을 누르는데 키가 여러 번 눌린다. 미니 유선 버전 그리고 텐키리스 최신 유선 버전 두 개 모두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좀 이상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세어 같은 경우도 지금 베타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했을 때는 채터링이 있었습니다. 우팅 신형 같은 경우는 전혀 이상 증상이 없었는데, 우팅 구형 같은 경우가 딱 하나 이상 증상이 있었던 게, 데몬 1 프로필 적용을 했을 때 아까 그 에이펙스 미니 있죠? 미니 같은 증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0.6mm에서 인식이 된다고 했는데 0.4부터 0.6 사이에 채터링 증상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이건 또 키보드를 뺐다가 꽂으니까 이상 증상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우팅이 USB를 뺐다 꽂았을 때 이 키 캘리브레이션을 새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향을 조금 끼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면서 안 사실은 스틸 시리즈나 우팅이나 둘 다 첫 번째 입력 부분에서는 0.1로 세팅하는 게 실제로 0.1에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0.1mm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0.1mm의 입력 지점이 아니었다. 여러분은 속은 거다. 사실은 이게 마케팅 스펙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걸 정확하게 지키는 건 커세어 쪽이 실제 표기 스펙에 맞게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세팅할 수 있는 입력 값에 맞게 제가 스트로크를 눈쟁 DB 페이지에 기록을 해뒀었는데, 요거를 실제 측정된 스트로크로 이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수치에 맞게 총 응답 속도를 바꾸는 걸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우팅이나 뭐 스틸 시리즈 같은 경우도 0.1mm라고 하긴 했지만 그거를 조금 실제 스펙에 맞게 제대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눈쟁D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우팅 리뷰했을 때 이후로 이 스트로크를 기반으로 배수를 넣어가지고 최종 응답 속도를 표기를 해뒀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그 영상 이후에 제가 계측을 하는 솔레노이드랑 손의 응답 속도를 비교를 했을 때 이 배수가 약 3배수 정도 나온다. 근데 솔레노이드로 측정을 한 거는 실제 스트로크랑 굉장히 유사하게 측정이 된다. 스트로크가 2mm면 응답 속도가 2ms가 나오는, 1:1 비율로 나와서 요 1:1 비율에 솔레노이드로 측정된 속도보다 손의 속도가 약 3배 정도 평균이 나왔었기 때문에 3배수로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배수는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나중에 평균치를 수정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기준에서는 3배수 정도로 보정치를 넣어둔 상태입니다. 뭐 근데 리듬게임 하는 분들은 진짜 좀 강하게 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 2배수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보정치를 계산해서 이제 키보드를 좀 선별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은쟁 DB 기준에서는 누르는 걸 3배수 그리고 떼는 걸 5배수로 넣어놨습니다. 테스트 벤치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요거 측정치를 바탕으로 기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팅 60H ARM 버전이 가장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주고요, 이제 우팅 60H ABR 그러니까 9버전이 그 다음, 그리고 K70 Max MGX가 그 다음, Apex Pro Mini 그리고 Apex Pro TKL이 그 다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가장 성능이 좋은 제품들로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요 친구들로만 벤치를 진행했고, 다른 키보드들 벤치마크 측정치도 다 추가해 놓을 예정이라서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이 스틸 시리즈 같은 경우는 미니 배열만 자석축이고 나머지 키 배열은 기계식이라고 했잖아요. 요 중에서 성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키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방향키죠. 이제 방향키로 이제 성능을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자석축 부분도 성능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더 성능이 안 좋습니다. 평균
9에서 10ms 수준으로 성능이 굉장히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방향키나 이런 다른 걸로 뭔가 게임을 하는 분들은 진짜 사면 안 되는, 사실 진짜 추천드리지 않는 키보드가 될 것 같고요. Apex Pro Mini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거니까 우팅 대신에 얘를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일에 한 달 정도는 배송 기다릴 수 있다면 우팅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측정치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제 괜찮았던 거는 진짜 커세어가 잘 만들긴 한다. 정식 펌웨어가 우팅하고 비슷하게 이제 떼는 지점 설정이 가능해지고, 지금은 모든 키에만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껐다 켰다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로 키 설정이 아예 불가능한데, 요것도 이제 패치가 된다면은, 그리고 채터링 이 이슈까지 잡혀서 나온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패치돼서 정식 펌웨어에 적용이 된다면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스틸 시리즈 키보드가 가성비가 괜찮냐고 말하면, 사실 가성비는 그렇게 좋지 않은 키보드죠. 국내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아마존 직구 대행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가격이 그쪽이 훨씬 싸긴 합니다. 그쪽으로 구매를 하면 20만원 언더 정도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국내 구매하면 30만원에서 40 사이 정도인 제품들이 이제 가격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채터링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예 사용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채터링이 나오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제 수입사한테 여쭤봤을 때 텐키리스 유선 버전 있죠? 요 제품만 제품 자체 불량으로 아예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제품의 불량이라면은 교환이라든지 이런 AS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국내에서 구매하는 거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틸 시리즈가 래피드 트리거 패치가 되긴 했지만 채터링 이슈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추천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추천을 하려면은 미니 정도만 추천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다음에 나올 커세어, 요 친구의 음식 펌웨어가 정말 정말 기대가 되는 벤치지 않았나 조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팅은 가시다. 그래서 이 키보드들 말고도 나중에 리뷰 영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성능이 안 좋게 나오는 건 리뷰 안 할 겁니다. 그래도 쓸만한 수준까지는 나아야 리뷰 영상으로 올릴 거고, 아닌 거는 눈쟁디비에 제가 이제 테스트 결과만 업로드 해둘 테니까 눈쟁디비 페이지 언제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었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